정치가 통합을 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경쟁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나라여야 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우리는 여러분 계신 50대 여러분들은 고도성장사회에서 기회를 누렸습니다. 저 같은 사람들은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없고 기회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활용해서 풍요를 조사해서 성진을 지원해 주셨습니다. 뭔가 하나 잊어버리고 뭔가 우리 스스로의 삶에 하나씩은 매달리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공정성 문제를 낮출 수 그래서 불평등, 불공정, 격차가 심화됩니다. 세계 최고로 높아진 이 양극화가 자원의 공정을 저해해서 전국 저성장 자원을 빠져버립니다. 이 저성장이 가져온 기회 부족, 이 기회 부족에 참담한 현장에서 이 젊은이들은 작은 기회를 놓고 나도 나갈게. 심지어 남녀 편을 잃고 지방과 서울의 편을 잃고 싸우고 있습니다. 이 어목하고도 이 슬픈 현실을 해소하려고 기회를 넓히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지는 못할 반면 그들을 편들어서 증오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분열시켜서 편을 갖는다는 게 이게 가장 기나한 일이겠습니까, 여러분? 그렇습니다! 이재명! 이재명! 정치를 배제해야 합니다. 통합의 길로 가야 합니다. 맞습니다! 국민들을 손잡고 함께 행복하게 기회를 나누면서 살게 할 통합의 대통령 후보가 누굽니까, 여러분? 이재명!